연말을 맞아 준비한 별들의 고향 스페셜. 다시 보는 단막극 베스트 3. 이번 주 그 두 번째 작품은 조인성 지연의 2000년작 순정만화처럼. 뭐야 아줌마? 천신일남! 어르신 부르령에 정신만 겨우 챙겨 내리는 그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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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순 씨! 방구순 씨 책이요, 책! 방구순 씨 책 가져가요, 책! 구수한 이름의 소유자 방구순. 그녀는 만화가이자 싱글맘이다. 아들의 수영 강습을 참관하던 구순. 국가대표 훈련시켜요? 강사의 독특한 수업 방식에 화를 내는데 본의 아니게 구순에게 굴욕을 남겼던 정현. 아, 잠깐만요. 선생님. 두 사람은 어색하게 재회하고. 이거 세 권 주세요. 며칠 네. 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수는 동네 만화방에서 자신의 만화를 빌리는 정현을 만나게 된다. 그 11권은 언제 나온대요? 예? 모르겠는데요. 아직 나올 때가 됐을 텐데. 줄이 좋아하나 봐요? 아세요, 줄이? 저 줄이만한 보는 게 저 사는 낙이에요. 11권 다음 주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아, 네. 그렇다. 23 순수 청년 정현은 구순의 만화를 보며 눈물 흘리곤 하는데. 우는 모습도 화보구나. 한정현! 여기서 다 보네. 이 동네 웬일이야? 우리 선생님 댁이 이 동네야. 주리가 여기 살아? 그쵸. 너 우리 선생님 팬이라 그랬지? 선생님 만나게 해줄까? 야, 어우, 누가 왔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요즘 팬 관리도 중요하대요, 선생님. 엉겁결의 팬미팅. 놀라긴 둘 다 마찬가지고. 제가요, 느티나무 아래서 해븐, 보슬비, 그 요즘 나오고 있는 그대 내게 다시 다 너무 좋았어요. 줄줄 깨네. 전 만화가 좋아서 동아리까지 들기는 했는데요. 아니, 그리는 건 전혀 모르거든요. 저도 만화를 배울 수 있을까요? 강습료 내실 거예요? 내죠, 내야죠. 자신의 우상에게서 만화를 배우게 된 정현. 팬에서 제자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데. 정현은 구순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궁금할 뿐이다. 9살 차이 둘 사이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어디든 재야지. 보기 좋아요. 이쁘다고요. 아들과 함께 수영장 나들이에 나선 구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데. 정현은 구순의 아들과 짜고 감히 하늘 같은 스승님에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도한다. 일단 입수는 시켰는데. 엄마! 정현 아무래도 사고친 모양이다. 엄마!
수습해보려는 정연의 마지막 노력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곤란하기 짝이 없는 정현. 신동민, 잘 시간이다.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술 한잔 할래요? 손바닥만한 땅에 농사 짓고 사는 집에 자식이 10명이나 바글바글. 흥분의 집이 따로 없지. 방구수는요, 나한테 족쇄 같은 거예요. 주리가 돼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구순이는 어쩔 수 없는 구순이거든요. 정현은 그런 구순이 애처롭고 며칠 후 구순은 마냥 어리기만 봤던 정현에게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다. 정현이 안개꽃 한아름과 함께 나타난 것인데 구름 같죠? 제 눈꺼풀 속에 주리 씨가 들어와 있나 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자꾸 주리 씨가 아른거립니다. 내가 썼지만 진짜 닭살이네. 사랑합니다. 정현 씨, 돈 많아요? 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건데. 저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건 아닌데요. 이거 보세요, 한정현 군. 난 지금 누굴 사랑하네 만에 한가한 사랑 노릇 같은 거 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사람이네요. 사랑은 한가울 때만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나이 많은 이혼녀 붙들고 아까운 청춘 낭비하지 말아요. 그날 밤 선생님! 주선생님! 펴지 마세요. 나 내일 마감이에요. 정현은 구순을 찾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구순은 여전히 받아주지 못하는데 정말 없을까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왜 자꾸 찬물을 끼얹어가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새 입대 날을 맞은 정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구순의 만화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핸드폰 번호예요. 8시 반 차니까 아직 시간 있어요. 구순은 애써 외면해 왔던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들춰보는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정현과 뒤늦은 발걸음을 재촉하는 구순.
다행히 너무 늦지 않은 그때 둘은 다시 만난다. 마지막 편지도 봤나? 성질이 좀 괴팍하고 좀 게으르고 지저분하긴 한데 편지에 난 기차게 잘 쓸 자신 있다는데.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처음으로 따뜻한 포옹을 나눕니다. 순수해서 더욱 아름다운 그들의 사랑 이야기. 지금까지 단막극 순정 만화처럼이었습니다.